입니다. 두 번째 이슈. 왜 10월달이 중요한지. 두 번째는요, 지금 여권이, 대통령실이 엄청 지금 지들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이 10월달에 요번에 그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권은 엄청 기대하고 있죠. 나 웃겨 죽겠어요, 사실요. 나 이거 진짜 열받아갖고 얘기를 꼭 해야 돼. 아, 많은 분들이 뭐 기사 틀면 나오니까. 기사 틀면 뭐 이재명 오늘도 재판 갔다. 오늘도 뭐 갔다. 재판 엄청 많잖아요.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당무를 볼수 없을 만큼 재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걸어놓은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 새끼들. 이거 다 쪼갱이 재판. 그리고 그냥, 정말 되도 않는 것들을 무조건 걸어가지고, 언론에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재판들 다, 하나같이. 재판 꺼리도 안 되는 것들을, 이걸 막네 개, 다섯 개씩 걸어갖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열받아 죽겠다니까요? 그 중에 지금 요번 10월 달에 결과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두 개도요,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씨발 재판할 내용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 여권 새끼들은, 야, 이걸로 이재명 100만 원만 나오면 대선 막을 수 있다. 실제 그렇거든요. 100만 원 만약에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 날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선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막으려면은 아,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목숨 걸고 있는 거죠, 지금. 개새끼들. 다른 것들은 금고형 이상 나와야 되니까 힘들고 만만한 게 그래도 100만 원. 아, 벌금 100만 원 나오지 않겠어?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결과 나오는 두 가지 사건, 그거를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상 물어보면 몰라.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로 재판받고 있고, 그게 10월경에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대충은 아시는데 이 재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재판인지 또 의외로 또 자세히 들어가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이 위증교사가 뭐냐? 기사 보면 알겠지만 검찰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아무개씨한테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위증했다는 거죠.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지금 말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게 아닙니다. 아,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 하려면은 2002년으로 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2002년도. 2002년도는 이재명이 그냥 뭐였어요? 시민운동가였지요. 시민운동가였어. 시민운동가로서 검사 사칭 사건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어요. 사칭한 적이 없어. 2002년도에 분당 파크부 의혹을 취재하던 KBS에 최철호 PD가 있어요. 최철호 PD가 분당 파크부 의혹을 취재하면서 지가 검사인 척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하고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통화하면서 검사라고 거짓말한 건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니고 당시 KBS 최철호 PD예요. 그럼 이재명은 무슨 죄가 있냐?
최철호 PD한테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 최철호 PD가 그 경상도 사람이니까 검사 중에 경상도 사투리 쓴 사람 누가 있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검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 당신과 비슷한 사람 검사 중에 누가 있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최철호 PD가 검사인 척 하면서 통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 사칭한 최철호를 도와줬다. 사실 그 혐의인 거예요. 이름 알려줬다. 그 혐의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재명이 검사인 척 하면서, 어? 그 김명남 성남시장하고 통화했다는 거라 거짓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요, 이미 끝났죠. 벌금형 나왔어요, 벌금형. 벌금형. 이재명이, 최초로 PD가 검사 사칭했는데 옆에서 도왔다. 그 혐의로 벌금형 나왔어요. 150만원 벌금형. 150만원. 아, 여러분, 150만원 벌금형 나왔으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죠, 사실. 제가 그 천안함 그 함장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그 200만원 받았거든요. 아, 200인가 300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최철호 PD 도운 걸로 150만원 받았으면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끝났어. 이렇게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걸로 그 당시 이걸로 끝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또 시끄러워진 게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상대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 옛날에 검사 사칭한 적 있지 않냐? 막 공격을 해. 그래서 이거 갖고 이재명이 얘기한 거야. 그때 내가 사칭한 적 없고, 나는 사실은 누명을 한 거다. 나는 사실 옆에서 최철호 씨를 옆에서 이렇게 이름 알려준 것 때문에 당한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너 허위사실이야. 고소를 합니다. 결국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났어, 이미. 끝났는데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공보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보물을 만들었는데 공보물에 본인의 범죄의 경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 범죄의 그 혐의와 관련해갖고 소명을 해요. 소명. 어떤 소명을 하냐? 지금 이거 검사사칭 이거에 대해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큐브 특별분양사건 진상규명과 또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히 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었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주요 상황을 물어봐서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은요. 대통령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는 당시 2018년도에 이재명이 나 이거 누명 쓴 거야. 그 대법에서 나온 판결, 무죄 나온 것들 그걸 근거로 쓴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썼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당선 취소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물에는 거짓말을 못 써요.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보물 쓰고 났더니 그 최철호 PD가 직접 나와갖고 막 인터뷰를 했죠. 이재명 이거 거짓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재명이 자기를 그냥 옆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 이름만 알려준 정도로 아주 이름만 알려준 정도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재명은 그때 내가 검사 사칭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이 최철호 씨가 기자회견을 막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최 PD는 경상도 억양을 쓰는 자신이 당시 이 후보자에게 사칭할 검사를 물어보려는 취지로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검사가 누구냐 묻자 이 후보자가 수원지검에 A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알 것이다. 이렇게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과의 통화 내용, 이거 불법이어서 그대로 쓸수 없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이 녹음 테이프 익명의 제보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검사로 사칭하는 거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재명은 절대로 옆에 그냥 인터뷰하는데 내가 한마디 한 거에 대답할 정도가 아니고 내가 김영란 시장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검사 사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다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뭐냐? 이 후보자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가 나왔다. 모두 무죄가 나왔고 그 무죄를 근거로 했고 공보문을 쓴 건데 그최 PD 이야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의외로 잘 모르는 내용.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최철호 PD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주범이야. 검사 사칭한 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용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막 이재명 공격하니까 마치 이재명이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나 웃겨 죽겠어. 이 최철호 씨가 주범이라니까요. 그 주범이 하는 거야. 이재명이 옆에서 사실 있다가 말려 가지고 150만 원 벌금 나온 거야. 근데 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재명을 막 공격하고 지금 위증교사 사건에서 또 재판하는데 증인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을 갑자기 죽이려고, 난처하게 하려고 애를 쓸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나는 그냥 일개, 뭐 KBS 전 PD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완전히 그 앞잡이가 된 언론인들의 만든 그 단체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공언련. 언론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사실은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공언련이거든요. 이 공언련이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공언론 안에 누가 있냐면 이진숙도 있고 김장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언론의 공동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최철호.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주범이었던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막 공격하고 있고 재판 가고도 불리한 증언 막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론단체, 공언용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공언 대표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 알겠지만, 류일임의 방심위가 선거 앞두고 조직했던 선방위 위원으로 들어가요. 여기 있죠. 두 번째. 이 선방위가 어떤 짓을 합니까? 이 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 기록 세운 선방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MBC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수치가 1이다 해갖고 방송에서 파란색으로 1번 숫자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제재했잖아.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미친 새끼들, 이 또라이 새끼들. 그런 짓거리 했던 선방이 있잖아요. 그 선방의 위원도 했어 이 새끼가. 그러다가 최근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게 지난 6월달 기사인데,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4개월째 공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 거기에 후보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 최철호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소개돼 있지요. 그 이사장 후보 중한 명은 보수단체 공언령 투세대표를 지낸 최철호 씨다. 최철호는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증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지난 8월 달에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초로를 이 정부가 최초로를 엄청나게 막 진짜
챙겨주고 있다고요. 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 사람이 뭐라고 최초로가? 어? 뭐라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진짜로 그냥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직원들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엄청나게 챙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한 거지. 그럼 다시 돌아가갖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부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근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로의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옆에 있다가 휘말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15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거죠. 끝난 사건인데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난 피해자다 이재명이. 나는 사실은 옆에 있다가 휘말리는 바람에 갑자기 15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난 피해자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 거짓말했다. 너 거짓말했다고 상대 측에서 고소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됐냐?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끝났어. 근데 이번에 검사들이 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이때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할 때 증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김병량 전 시장의 당시 그 이 비서지요? 이 김병란 시장의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있는 거 그대로 증언해 달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중에서 마치 위증교사 위증교사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위증교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따져볼 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계속 여기서 별건으로 가지고 와갖고 계속 이재명을 지금 뭡니까?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재명 위증교사라는 게 뭐 지금 최근에 있는 뭐가 아니에요. 그 근원으로 따라가지면 근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2002년도에 최초로의 검은 사실 사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나 그때 그런 적 없어. 나 피해자야. 그랬더니 너 거짓말했어.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 결국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재판 과정 중에서 증인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얘기한 건데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를 따가지고 이거 증인을 지금 위증교사했네?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와갖고 작년 10월 달에 기소해서 또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위증교사 별거 아니다. 그게 아니야.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지금 2002년 놓고 끝난 걸 가지고 이걸 계속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진짜 사건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2018년도에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무죄가 나온 사건 재판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갖고 또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100만 원만 나와라. 100만 원만 나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만 나오라고 개새끼들.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번 10월 달에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무죄가 될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올지. 100만 원 또 이상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흔들려는 새끼들이 많거든요. 여당도 여당이지만 지금 김동연을 중심으로 한, 김동연이 지금 그거 부시겹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 굉장히 실망스럽죠. 난 정말 김동연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정말 이건 개새끼라 해요. 개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생각해. 김동연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면 이거 김동연도 이걸 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이재명 요번에 10월 달에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김동연이가 전해철이라든가 그 친문 세력들 규합해 가지고
이걸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신이 지금 10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이상 나온 사람은 너 결국은 대법에서 유죄 나오면 어차피 대선 못 뛰어. 지금 그걸로 물어 뜯으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이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재명을 이겨?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요번 10월 달에 제발 100만 원만 나와라. 100만 원만 나와라.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새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김동연. 하는 짓이 뻔해요, 지금. 김부겸도 그거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아마 김경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친문 세력들 등에 업고 있는 색들 있죠? 다 이거예요. 이재명과 뭐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없거든. 아마 여당보다 야당에서 이재명 어떻게든지 100만 원만 나와라. 아마 지금 아마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고사를. 근데 이게 근데 볼수록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도 웃기죠. 이게 2002년도 얘기 갖고 지금 이게 억울하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랄을 냈고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나온 재판에서 있었던 그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일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 증인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했던 거 그런 내용을 이게 마치 위증구성인 것처럼 이걸 만들어갖고 작년 10월 달에 또 기소해갖고 또 이거 갖고 괴롭히고 있는 거야 지금 씨발 아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이 좋은 날 욕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욕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정말 아 최대한 진짜 김건희처럼 뭘 받아 먹거나 영상이 있거나 그런 거 가지고 싫으면 이해를 해 근데 이건 진짜 꺼리도 아니거든요. 꺼리도. 2018년도에 이 선거법 위원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 운명이 끝날 뻔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근데 그거에 있었던 내용 가지고 또 지금 심해갖고 있는 거예요. 위증무사라고. 아,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그 위증무사 말고 또 선거법 위반이 하나 걸려있죠. 아니 이것들은 툭하면 선거법 위반을 거니까 너무 많아갖고 어떤 선거법 위반이야? 헷갈리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대선 앞두고 뭐냐면 그 대장동 의혹 대장동도 얼마나 골때립니까 이재명의 사실은 엄청난 치적인데 그 치적을 범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씨발 이것도 이낙연 일당이 만들어 놓은 사건인데 그런데 그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중에 당시 그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2021년 12월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남시장 재직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다. 응?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어. 잘 모른다고. 어? 몰랐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몰랐냐고. 왜냐면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해외에 뭐 나갈 때 보면은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이거 막 이랬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아니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까진 게? 응? 우선 대선 사건 관련해가지고 김문기 씨가 목숨을 끊었으면요 우선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마치 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재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책임져! 막 그러고 있어 미친 새끼들이야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은 그렇게 수사했던 검사들이 얼마나 수사를 잔인하게 했으면 얼마나 이 뭡니까 참고인들을 피의자들을 억압 압박을 했으면 죽었을까 이 검찰들한테 따져야 되는데 왜 이재명한테 따져? 이재명이 뭐 협박해서 스스로 죽게 했다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이거 갖고 지금 또 고소고발하고
이거 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문기 씨 왜 몰랐다고 했냐. 김문기 씨 같이 사진 찍고 있는지 모른 거 맞아? 너 선거 앞두고 몰랐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야. 이게 씨발 대단한 겁니까? 김문기 씨 알고 모르고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경기도 지사이면서 사실은 이때 유력 대선 후보였지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어떤 말을 했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가지고, 당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했어요. 협박을 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협박한 적 없다. 거짓말이다. 그거죠. 아니, 협박이라는 게 무슨 씨발 칼 들고 와서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직원들이 자꾸 백현동 용도 변경 갖고 통화하고 압박을 하는데, 직원들이 또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 갖고 압박을 느끼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협박은 아니지 않아? 그거 갖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고소고발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재판할 내용입니까? 협박으로 느낀 사람이 협박이라고. 아, 좀 과장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느꼈다면 느낀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비판할 거라면은 그냥 비판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뭐 소송해갖고 재판할 내용이에요? 지금 이재명한테 걸려있는 재판 내용들 다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진짜.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내용들, 범죄 내용들 보면요. 보면 볼수록, 아, 이재명은 진짜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다. 지금 이낭연 쪽 사람들이라든가, 이 정부 새끼들, 여당은 이재명 마치 재판 너무 많고, 지금 뭐 기소 엄청 많이 하니까, 이런, 지금까지 역대 이런 뭐 범죄자는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웃긴 새끼들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따져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재판할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진짜. 근데 그냥 무조건 걸어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있는 거죠. 성남FC. 성남시장으로서 씨발, 성남FC 후원받아오는 거. 이게 범죄야?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 중에서 이번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거기서 100만 원만 나오면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이재명 다음 대선 유력 주자고 다음에 될 겁니다. 될 게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여권만이 아니고 야권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100만 원만 나와라라고 지금 막 주문을 외운 새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쁜 새끼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10월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거법, 지난 총선 관련해갖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끝나는 거.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요번 기회에 흔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라든가 김동훈 같은 새끼들은 대선 주자 바꿀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고. 국힘은요? 국힘은 유력 주자인 이재명을 낙마시킬 수도 있고, 플러스 또 하나가 있냐? 엄청 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아주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대선 때, 대선 선거자금, 선거 비용으로 434억을 보증받았거든요? 왜냐면 대선 때 돈 많이 드니까. 근데 434억을 보증받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온다.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럼 민주당이 이 400억을요, 토해내야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아주 그 뿌리부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400억.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정치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대선 때 받은 430억을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새끼들은 지금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걸로 이번에 100만 원만 나와라, 100만 원만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치졸한 새끼들. 치졸하고 열받지만 이 10월달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거는 굉장히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도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 그 결과가 나온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두 진짜 좀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믿을만합니다. 정말 먹어봤는데 이상하다 하면 저한테 컴플레인 하세요. 예, 제가 뭐 제 돈으로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신뢰관계니까 진짜 드셔보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와 또 월세 특이로 사물이 월세 123만원 내야 되는데 항상 건물주의 눈치를 보면서 어려워하는데 우리 월세 특이 분들 계십니다. 만원씩 도와주시는 분들 123분이 만원씩만 보내주시면 월세 걱정이 없거든요. 사물이가 당당하게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월세 특이로 도와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교육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달 유튜브 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달 교육도 시작하고 있고요. 10월달에도 유튜브 교육 또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 오전반이 있고 또 금요일 오후반이 있어요. 4주 과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4주 과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특별히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다 빨간 날이거든요. 이날 날 잡아서 하루 과정으로 유튜브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823-4514로 문자,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여러분.